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나름의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젊은 대학생 시절에 제 꿈은 바로 편안한 너무나도 편안하고 재미가 없는 잠자리를 자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그림을 그려야 했고 또 불편한 잠자리를 자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안식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그림을 그려야겠다.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품을 한 거죠. 이 황지 삼삼봉을 그렸던 건데 그 황지 삼삼봉을 그릴 당시에 그 광부분은 돌아가셨습니다.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의 그 삶 그걸 그냥 소재로 가져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. 아, 나는 진정한 작가가 못되나 보다. 나 또한 그 과시욕에, 자기 과시욕에 들떠서 산이나 바라면서 작품을 했던 거 아닌가. 나는 구경꾼이고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진정한 현장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. 철이 들었던 겁니다. 예. 그래서 들어갔습니다. 그냥 갔어요. 예. 들어간 게 아니고 갔던 거죠. 예. 가서 직접 일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여러 장면들을 확 옮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점들이 가장 마음을 움직이게 전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나요? 그 장면들 중에서. 예. 아까도 제가 인터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렇습니다. 시대의 윤리, 시대의 질서, 시대의 미학을 극복하는 자만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격이 부여돼요. 그리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 속에 이런 어떤 게 통용된다, 어떻게 해야 된다, 미술이란 이런 거다, 철학은 이런 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휘둘리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놓치게 되고 또 미래를 이렇게 창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전제로 까는 것은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미래를 향하고 내일을 향하는 거지 단지 그것이 어떤 소재로 또 그 광부들이니까 저렇게 탄을 캐먹나 보다 또는 광부들은 저렇게 힘드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 가요가 과연 이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주고 내일을 줄 수 있느냐가 나한테는 물어졌었고 그런 노래는 필요치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지난 얘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들겠지만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고요. 도대체 이러한 진실들이 이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죽어져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걸 참아내는데 그래서 한 몇 년을 그림을 못 그렸어요.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표현한단 말입니다. 그래서 얻어지는 돈과 명예가 있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.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었었는데요.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그 차원은 물어볼 만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가져가는 어떤 의식의 차원에서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죠. 네. 그러니까 그것들이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이 시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만이 그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놓치고
간다면 그냥 그냥 미술이라는 게 하나의 그 자기 과시, 자기 과시. 나는 이렇게 그려. 아, 나는 이런 위대한 화가야. 뭐 이런 자기 과시. 이 자기 과시를 여러분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 대로 하니까 자기 과시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지만 예술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자기 과시가 곧 전쟁을 불러 일으킨다고요. 싸움을 만들어요. 싸움. 말싸움이든 뭐 서로 논쟁이든 간에 싸움을 만들고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요. 그래서 나의 예술이 자기 과시냐, 진정한 미래를 향한 어떤 기도냐, 이게 다른 거죠.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은 미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.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굴절되면 어떡하나, 어떡하나. 이런 게 아닌데, 예술이 가져가는 것이 이런 게 아닌데, 진정한 인간의 그 시대, 인간이, 그러니까 시대를 의식한다면 그 시대 속에서 예술의 성취를, 예술적인 성취를 어떻게 가져가고,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깃들게 하는 건지, 그 예술적인 성취를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하는 현명한 현대인이 되어야 돼요. 그렇지 않게 되면 인생 자체가 공허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참으로 힘든데 우리 기자분 아시죠? 우리가 자살이 일이라는 거, 2억일 동안 일이라는 거 시켰어요 누가?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. 왜 그래요? 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, 물론 아름답지 않는 뜻이 있지만 아름다운 거예요. 살고 있다라는 전체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. 이쁘게 옷 안 입어도 아름다워요. 산들에 피어있는 꽃들 보세요. 아름답지 않은 꽃 가져와 보세요. 네? 한번 가져와 보세요. 그렇듯이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. 근데 뭘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무엇이 어쩌고 하는지. 그렇죠. 근데 아무튼 그 질문에 네. 답이 너무 구차했습니다. 아니, 다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하나만 더. 선생님 머리카락으로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선생님께 머리카락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네, 머리카락은 바로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도 어떤 그 생명체의 어떤 생명 순환 논리의 어떤 증거물이기도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욕탕에서 만약에 가발을 빠뜨렸다면 목욕탕에 사람이 하나가 누워 있는 것 같아요. 그 가발이 그냥 쫀대도 있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다니까요. 그런 건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. 심지어 그게 떨어져 있어도 똑같죠.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사람을 대신하는,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옷이죠. 최초의 옷이자 마지막에 오신 머리카락. 이 머리카락은 사람의 그 인생을 녹음하는 녹음 테이프와 같습니다.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소년이, 베토벤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너가 나중에 밝혀다오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끊어가게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소년이 끊어낸 그 머리카락이 미국의 과학센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납중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죠. 그죠?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베토벤이 납중독 환자다 아니다가 아니고 인생을 기록하는 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 머리카락의 그 물리적인 그런 선들, 또 내용, 뭐 감초 이런 것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생명력입니다. 생명력. 그 생명력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그 킨버스 위에서 발상을 갖게 되면,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발상을 갖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가져지는데 정말 처음엔 놀라웠었습니다.
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이니까. 그렇습니다. 근데 옛날에는 이 머리카락이, 머리카락이 어떤 그 연진들 사이에 애정의 증표였었고, 또 그 약속이었고, 뭐 이랬습니다. 그래서 많이들 서로 주고받고 그랬다고 역사에 쓰여져 있어요. 특히 유럽에서는 이게 많이 통용됐고, 우리 한국분들 문학에서도 이제 그 여인이 댕기머리를 잘라가지고 나에게 보내왔다. 뭐 변치 않겠다는 증거로 뭐 그런 게 보이죠. 근데 아무튼, 현대 사회를 경험하고 가져내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보다는 이 객관적인 실체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자율적인 공생,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. 이데올로기,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, 공산주의, 사회주의 뭐 이렇게 해서 막 정치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,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같이 이루고 가져내는 그걸 이제 자율공생이라고 하는데, 그 자율공생의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, 이 머리카락은 훌륭한 그 보존가치가 있는 놀라운 자료가 될 거다.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, 인간은 이렇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, 그리고 또 그것이 빚어내는 예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예술일 수 있지 않겠어요? 네. 아이고, 말을 잘못하는 것 같네. 근데 실제로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 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긴 하는데, 실제로 이렇게 발표하는데 되게 어색해요. 죄송합니다. 또 질문하세요. 다른 또 매체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